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종목을 시작해요, 바로? 네,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죠. 아, 예. 네. 지난주 종목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코오롱 플라스틱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쭉 네네. 올라가서 강한 맞아요. 모습들이 나와서 즐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있고요.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주가는 움직였는데 약간 이제 중형 소형급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인 측면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떤 실적 발표되면 레벨업 되겠다는 관점 쪽에서 만 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시긴 하겠지만 흔들릴 때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만 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내일장은 어떤 종목 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관련돼서 테이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때 코로나19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식품 포장용 랩이죠. 이거에 대해서 배달온 음식 다 여기 담겨온다. 이런 쪽에서 수혜 쪽으로 바라봤는데 그런 뭐 또 택배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게 전자 소재용 테이프죠. 이쪽의 매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는 50%인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 IT 쪽에 모두 다 사용되는 이 전자 테이프가 훨씬 더 앞으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작년도 실적이 좋다는 부분들이 예고를 했고 올해도 1분기 양호하다 보니까 2분기에도 한 단계 레벨업을 더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총이 2,600억대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한때 주가가 이런 성장의 무게를 맞추면서 꾸준히 올라오다가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오다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한 네.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쉬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적 발표 때 시점이면은 또 기대감과 함께 한 번 더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가격대 오늘 55,900원으로 끝났는데 한 55,500원대 정도 전후로 해서는 한번 박스권을 이제 탈피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63,700원인데 실적의 확장세 확인되게 되면 여기는 넘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로 목표가 65,0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0,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소재주들이 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IT나 디스플레이나 또 전기차 쪽으로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네.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소재죠. 네네네. 네. 카이저 소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분야로 소재 부품주 소재가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테이펙스 확인해 봤습니다. 4월 고점이 63,700원이었는데 실적이 확인된다면 그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는 리뷰할 종목은 삼표 시멘트입니다. 네. 일단은 계속 안정적으로 5일선을 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제주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 뭐 시멘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시장의 종목들 변동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구간들 속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일단 유지를 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와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보유 의견으로 전략 도와드렸고요. 자, 내일은 또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을 준비 좀 했거든요. 네. 일단 오늘 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그 30만 원 돌파 시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6월 15일 이후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적어도 관심을 조정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에 나온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해외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단 뭐 배터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계속해서 최근에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먼 미래인데 2025년도에 8,000억 정도 흑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볼보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만 잘 진행이 된다라면은 빠른 시일 내에 흑자 전환도 뭐 어렵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그 쪽에 볼보가 SUV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인데 미국의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에서 내년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수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6월 14일 날 SK 이노베이션과 볼보가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부터 뭐 충전 인프라까지 전반적으로 MOU 체결했는데 앞으로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사업을 강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LG와
화학 그리고 삼성 SK 이런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방금 말씀 두 종목 대비해서는 2차전지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미국 쪽의 포드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의 볼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인지도와 그리고 매출을 늘려나가게 된다라면은 뭐 LG 화학이 그랬던 것처럼 삼성 SK 그랬던 것처럼 뭐 2차전지 부분 성장으로 해서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가는 30만 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3사 가운데 4월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좀 2차전지 부분의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네. 3사 중에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았던 것보다는 재미가 없었죠. 계속 옆으로 쭉 누웠었잖아요. 네. 누웠는데 이제 6월 10월 날 그 볼보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최근 또 수급이 또 좋아지게 되고 네. 필요 이상으로 기관 리포트를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 많이 띄워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그 네이버에서도 증권사 목표가 자연 조정으로 인해서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일단 한번 관심을 가져본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어쨌든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4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25만 원대 횡보 네네. 탈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밝은 희망 속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리포트 효과를 좀 기대해보면서 네. 이제 30만 원 선 돌파 기대감을 한번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매매 전략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